안녕하십니까, 말로봇입니다. 자, 그리고 내리막 퍼팅에 대해서 여러분들 겁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내리막 퍼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내리막 퍼팅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퍼터가 이 거리를 가려고 하면, 내가 스피드를 줄이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겠죠. 일단은 정타에 맞추지 않는다. 두 번째, 스트로크를 적게 한다. 세 번째, 속도를 줄인다.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에 속도를 줄이거나 백스트로크 양을 줄이면 세기가 힘이 들어간다든가 여러 가지 좀 이상한 요인들이 발생을 해서 오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저는 느껴서, 스트로크와 속도는 거의 비슷하게 하면서 비켜 맞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일단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정타라면 토우를 맞춰서, 토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여기 경우에 대해서 토우로 놓고 내리막을 했을 때 방향성이 저는 별로 좋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저는 당구 이렇게 치면, 당구가 옷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렇게 정타를 맞는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 유예를 치죠. 볼을 하나 3등분 내죠.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지점을 약간 롤을 발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약간 스트로크를 똑같이 하면서 굴리면, 심한 내리막 같은 경우에 바로 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일단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굴르다가 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타에 때리면 힘이 실려서 쭉 나가는데,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쳤을 때는 가다가 롤이 발생을 해가지고 힘이 없이 쓱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내리막 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유예를 놓고, 자, 스트로크 똑같이 제가 이 정도면 다섯 발자국인데, 자, 이렇게 유예 지점을 보고 바로 굴르면 쫄쫄쫄쫄쫄쫄 굴러가서 눈물 퍼터처럼 저렇게 안 굴러가더라도 이렇게 탭인으로라도 바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심한 내리막 퍼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토우 쪽으로 이렇게 치시는 분, 그 다음에 힐 쪽으로 치시는 분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내리막 퍼터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오르막 퍼팅은 어떤 식으로, 뭐 여러분들마다 전부 다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에는 오르막 퍼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백스윙을 많이 해서 강하게 친다, 이런 식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강하게 친다고 했을 때 오르막 퍼팅을 정말 너무 지나가게 쳐버리면 그 내리막 퍼팅이 부담이 돼가지고 쓰리 퍼팅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르막 퍼팅이 내리막 퍼팅보다도 홀인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지만, 길게 쳤을 때에 정말 그때에 다가오는 내리막의 퍼팅의 프레셔, 이걸 또 생각을 또 다음 수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상당히 거리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기를 쳐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퍼팅을 친다라고 하면 약간 오르막이죠. 아까 저기서 반대로 내리막을 쳤기 때문에 백스윙 양을 많이 빼는 것보다 저는 팔로우를 약간 내가 한 3cm에서 5cm 정도 더 가져간다. 더 가져간다고 하면은 웬만한 오르막 퍼팅에서는 그 거리 비슷하게 뭐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홀컵 주변에서 멈춰가지고 파셉을 하는 그런 한 거리 조절이 잘 되는 경우가 제 경험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서 약간 더 빼주는 거죠. 다 빼줘서 저렇게 지나갈 수 있게끔. 자, 보면은, 자, 순간에서 내가 더 이렇게 쳐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막 퍼팅을 한다라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 뭐 1m, 뭐 2m를 벗어나가지고 다음 남은 거리가 부담이 없는 거리로 할 수 있는 그런 오르막 퍼팅의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